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화질이 좀 안 좋죠. 제가 운동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가 추락사를 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리를 일단 맡기긴 맡겼는데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영상은 급하게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원래 좀 기획하던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무분할 운동을 한 100일? 3, 4개월 정도 했고, 그 무분할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한 영상을 하려고 제가 막 대본도 쓰고 막 엄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카메라가 망가져서 영상을 못 찍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완성시켜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뒤로 미루기로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 SD카드에 뭐가 있는지 막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예전에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안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그냥 옛날 영상인데 우려 먹으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지금 고민이 많아요. 카메라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카메라가 좀 괜찮은 거 사려고 보니까 한 80만 원, 조금 더 좋은 거 살려 보니까 한 120만 원. 그래서 이게 참, 유튜브는 항상 적자입니다. 사실 진짜 유튜브로 돈 버는 거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돈 벌 생각은 많이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가 취미 활동인데 참 취미 활동에 돈이 많이 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일단 아마 살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막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살지, 어떤 모델을 살지, 보통 이렇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엔 사버리는 스타일인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갑자기 다시 운동 얘기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오늘 운동의 주제는 상체 모빌리티 운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상들이 뭐 유튜브나 뭐 자세 교정 뭐 여러 가지 등등 채널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채널을 보다 보면 제가 느낀 가장 문제점은, 와 저거 되게 뭔가 뭐 그럴싸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저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막 뭐 무슨 모빌리티 운동, 무슨 스트레칭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아 저게 내가 일단 따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일단 접근성이 어려워요. 뭐 이상한 이렇게 커다란 공 같은 것도 필요한 것도 많고, 아니면 뭐 필라테스 그런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각가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 저건 내가 일상에서 못하겠다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저거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적일 것 같진 않은데, 저건 한 1, 2년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들을 잘, 재미가 없어서 일단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저는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이게 진짜 운동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뭔가 채널에서, 주로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의 채널에서 많이 뺏겨오는 건데, 모빌리티 운동들을 이제 제가 해보고 효과적인 것들만 이렇게 조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루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는데, 제가 뭐 이 모빌리티 훈련을 사실 매일 하진 않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편이고, 아니면 상체가 뻐근하다고 느껴지거나 어깨가 특히 뻐근하다고 느껴지거나 뭔가 자세가 좀 굽었다 느껴질 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르쳐드리는 스트레칭은 상체 위주고요. 상체만 다룰 거고요.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 굽은 등이나 라운드 숄더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은 폼롤러랑 바벨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폼롤러를 흉추, 그러니까 등 뒤에, 등 상부 뒤에, 허리가 아니라 등 상부 뒤에 대고 저렇게 바벨로 조금 더 몸을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원합니다. 이게 진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모빌리티 드릴이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 상부, 등 뒤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가슴 뒤에다가 두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최대한 꺾이지 않도록, 물론 이걸 하면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긴 한데, 허리는 최대한 꺾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가슴만 이렇게 열려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부터는 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밴드는 색깔에 따라 강도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보라 색깔, 그 다음에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보라색이 제일 약하고 초록색이 중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좀 센 거, 뭐 앞뒤로 더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약간 초록색 정도를 선호해요. 근데 사실 상체 운동할 때는
보라색이 조금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센 거 좋아해서 아무튼 초록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팬들을 아무데나 거셔도 상관없어요. 뭐 위에 그냥 위에 천장에 댈 수 있는 주로 이제 저희들은 헬스장이니까 턱걸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겠죠. 훅을 만들어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을 때는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한 바퀴 훅을 걸어주죠. 훅을 걸어주고 난 뒤에는 반대편 남은 손으로 얘네들을 잡아줘요. 이 잡아주는 손의 역할은 이 손을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는 거, 바깥쪽으로 안 빠지게 안쪽으로 쭉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등을 쭉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자극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등 이렇게 광배부라고 하죠. 광배근을 이렇게 쭉 늘려주는 방법으로 이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몸을 아래로 계속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슴을 이렇게 쭉쭉쭉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 상부를. 이때도 허리를 최대한 안 꺾으시는 게 좋아요. 허리는 계속 중립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반대 손을 바로 진행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해서 바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앞으로 쭉 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면 삼각과 어깨의 전면부가 굉장히 쭉 시원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누가 내 팔을 뒤로 쭉 올려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어깨 전면부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팔을 로테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팔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효과가 뭐냐? 바로 이 가슴, 흉곽부터 이 이두근까지 쭉 이게 열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스트레칭이 되게 돼요.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두근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두근이 굉장히 타이트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트레칭을 하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도 역시 허리 안 꺾이게 조심하시고요. 항상 배, 코어에 힘을 잡은 상태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또 팔을 풀어서 또 뒤로 돌아가서 마치 그 누가 수갑 채우듯이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되면 또 전면 삼각근에 굉장히 시원한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렇게 목도 까딱까딱 해주시고요. 그럼 승모근 스트레칭도 되고 전면 삼각근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좀 고통스러워요. 수갑 채울 때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타이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스트레칭은 약간 무릎 정도의 높이에 뭐 사실 이거는 유연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밴드를 아래에 내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연성이 안 좋은 편이라서 무릎 정도의 밴드를 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밴드를 잡고 이렇게 뒤로 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치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뭐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 3두 운동할 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 자세를 밴드가 쭉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3두가 늘어나겠죠. 3두가 늘어나고 또 삼두가 늘어난 다음에 그리고 삼두는 또 광배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두랑 광배근까지 쭉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레그에 이렇게 약간 기대는 이유는 조금 더 광배근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뭐 기댈 데가 없으면 굳이 안 기대셔도 되고 아무튼 이때도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허리가 이건 꺾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꺾이게끔 최대한 복부에 힘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주로 하는 모빌리티 훈련들이고요. 굉장히 제가 스스로 해보고 일단 효과가 가장 좋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굉장히 하기 쉽다. 이게 제가 선정하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루틴으로 만들어진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오늘 사실 운동 관련된 영상은 이게 끝이네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조금 영상이 짧아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